오늘도 영수철 출근했습니다. 네. 영수철 기사원. 오늘도 늦잠 잤어요. 7시 했겠어요, 7시. 진짜 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왔거든요. 선크림도 못 바르고. 다행히 지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라도 찍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세. 걸어오는데 싸네 코가 그냥. 네 이제 추워요. 추워졌어. 어제 바로 네. 춥더라. 둥글게 생긴 소리예요. 끝. 오늘 화장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영성 나가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입술이 너무 빨간데? 좀 지워야겠다. 두 번째 관리. 네. 인사점이 됐어. 인사드릴게요. 네. 네. 자, 네. 오늘은 엄청 넓은 방에서 이게 커플룸인데.
느낌. 관리 끝.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차 한잔 드시겠어요? 네. 종. 종. 없어? 얘는 주먹밥 그리고 이 샐러드를 좋아해서 콘 샐러드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계란찜 그리고 맥주. 오늘은 둘 다 흑맥주입니다. 오늘 바빴어? 오늘? 출근하기 전에 스타벅스 잠깐 들렸어요. 음료, 나미타준 음료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해요.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은 퇴근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안 피곤하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왔다. 이거는 홀리데이 뭐라 초코밀크? 맛있다. 그 어제 인스타에 그 심심해서 질문 받기 했거든요.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중에 요가랑 필라테스랑 뭐가 많이 다르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저는, 뭐, 종류가 달라요. 필라테스랑 요가랑 비슷해 보여도, 요가는 내 몸에 집중해서 그 정신이 흐트러지면 자세가 확 흐트러지거든요. 뭐, 필라테스도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구 필라테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구에 기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할 때. 근데 요가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온전히 나만 믿고 내 몸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왜 요가를 하면서 정신수양 같은 그런 멘탈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집중도가 엄청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구 필라테스가 원래 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원래 시초가 그 재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요가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 강도가. 근데 요가는 좀 강도가 세더라고요. 저도 뭐가 더 맞냐는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해서 종류를 좀 주기적으로 바꿔줄 뿐이지 뭐가 더 잘 맞는지는, 그리고 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저 지금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운동을 하게 돼서. 아, 그렇습니다. 필라테스도 물론 좋았죠. 필라테스도 좋았는데 다만 저는 너무 운동을 한 가지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그것도 있어요. 필라테스로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그
그리고 그 근육 쓰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요가에서도 어떻게 몸 자세를 만들면 더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아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줄 서서 먹는지. 이거는 인절미. 진짜 인절미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 지금 삼청동에 가요. 삼청동에서 좀 재밌는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삼청동은 차 가지고 가면은 헬이거든요. 헬. 그래서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오늘 첫눈이 왔어요, 여러분. 눈이 쌓였어요. 산에. 이쁘다. 누가 올려놨나? 너무 이쁘다. 짜잔. 아, 여기가 단체석이구나. 여러분, 오늘의 약속 장소입니다. 저 일단 커피를 좀 시킬게요. 저 개동 아인슈펜 하나 주세요. 아이스. 네, 여러분. 오늘은, 비서가 친구들한테 사실 제가 메일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비서라는 타이틀을 까고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서과 과제 중에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나 본데 현직 비서를 인터뷰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었고 지금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이 왔는데 제가 사실 그 메일로 답변은 몇 분은 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한 20번? 20번에서 3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메일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거절 아닌 거절을 해오다가 1대1 인터뷰가 아니라 자기 이제 비서과 친구들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조를 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1대1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6명이 같이 친구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니까 조금 부담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게 길었죠? 네. 오늘 그래서 만나러 왔고요. 6명이 더 온다고 들었어요. 지금 54분인데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올 것 같아요. 이남동전 비석과 학생들 과제 같이 해주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상 찍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맛있다. 요거 커피 진짜 맛있다. 인터뷰 때! 자음은 너의 와보고 싶었던 향수 가게? 효자동이라고 하는데. 효자동에 향수 가게에 왔습니다. 여기 향수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수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구경 왔어요. 괜찮네. 구경 왔는데 좋으면 사는 거지 뭐. 향기가 엄청 여기서부터 나네. 이게 이거 이렇게 달아놨네. 향기다, 향기. 촉촉한데 향기가 나. 가볼까요? 네, 맞아요. 계속 찍어?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아저씨 닮아서 아,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 핀율이요. 핀율. 뜻이 있어요? 가구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이 향이 약간 오래된 나무 향이 나서 그렇게 지었어요. 저희 화장실 높으면 안 되니까. 향수를 사고 제가 그 사찰향 제가 아까 절간 냄새 없냐고 그랬는데 딱 직원분이 아 사찰향이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아하 고급지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저도 아 그럼 사찰향 하나 주세요 이러고 하나 사왔거든요. 진관사 냄새라고. 불국사 냄새. 네, 그래서 향수를 사고 네, 가고 싶었던 음식점에 갈 겁니다. 오늘 뭔가 이 제가 좋아하는 종로 삼청동이나 북촌 효자동 이쪽에서 하루를 보내네요. 짠!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냈네요. 여기 손 놓아가지고. 근데 여기 지나가다가 처음 본 공간인데 되게 좋아요. 여기는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엄청 좋다, 그지, 여기?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 예뻐서 갑자기 발길을 멈추겠지. 청와대 뒷길인가요, 여기가? 앞길. 청와대 앞길? 청와대 앞길을 쭉 걸어왔어요. 청와대도 찍을걸. 진짜 멋있어. 눈이 왔는데 또 금방 녹아가지고 깔끔해졌어. 다행히. 카페 영.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지. 먹고 싶은
어떤 곳에 왔어요. 서울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9시까지 하네. 어, 9시? 응, 디너. 모듬이래요, 모듬. 이 여기 안에 있는 손을 갖고 가나? 장난 아니에요. 그 열어봐요. 겨울 뭐냐? 춥잖아. 여기가 다 트고 여기 막 독수리가 올라오고 아니면 조금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미니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싸먹어요? 네. 이게 감태죠? 네, 감태. 아, 네. 얘랑 해산물을 싸 먹어요? 이렇게 큰데? 네. 밥을 싸 먹어요? 해산물. 해산물을 싸 먹어요. 해산물. 네. 어제 신경이 쓰여서 이만한 수준이 마스카라 주면 사면 주는 이만한 거울 좀 더 가까워서. 맞아. 이렇게 깔고. 엄마도 그 얘기 오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드렸더니 밥을 올리면 그냥 한번 먹어. 너네 아까 똑같다 막 그러셨는데. 어제 목표 나왔어. 진짜? 응. 감태 싸먹은 거 짱 맛있네. 오다가 남편이랑 완벽한 타인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1시 50분입니다. 완벽한 타인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블랙 코미디이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싸우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랑 남편이 서로 그냥 알기로는 서로에게 지금까지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 여보 뭐해? 아 그 흔들려? 그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뭐 막 예민하게 보지 않았고 그냥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평이 갈리더라고요. 그냥 뭐야 기분 더러워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 그 평도 봤는데 저는 재밌게 봤고 결말도 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좀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네 이렇게 좀 바쁘게 또 그리고 새롭게 아까 학생들이랑 같이 인터뷰한 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생각 예상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예상하고 나갔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구독자가 아니라 약간 진짜 내 후배 같은 느낌으로 궁금한 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얘기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해서 그 친구들도 정말 현실적인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진짜로
현직 비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다 재밌게 시간을 보냈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영상, 제 일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보내봤는데 오늘 너무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은 그냥 집순이 할 예정인데 내일 뭐 찍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튼 안녕. 내일 보든 월요일에 보든 안녕. 뿅. 바르는 뾱뾱이래요 여러분. 뗄 때는? 물 묻히면은 한 번에 그냥 다 벗겨지는데. 비닐 벗기듯이 그냥 벗겨지는데 이게 다 굳어가지고.